지금 요게 지금 앞다리 갓다리 지금 좋아진 것처럼 1화방 잎이 지금 상당히 크고 양이 많이 늘었던 거는 이거 지금의 1화방만 좋을 뿐이지 그건 전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 길이가 큰 건지 잎 넓이는 사실 11cm 밖에 안 나와요. 방금은 놓고 15cm 키우라 하는데 그 11cm인데 기르게 하고 같이 커서 크게 보이는데 요 키가 지금 많이 컸다는 거죠. 몇 cm냐면 우리 건 이거보다 더 큰데 큰데 크고 잎 좋으면 좋거든요. 그럼 요거 몇 cm냐면 1화방에서 25cm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25cm까지 나오는데 지금의 또 잎은 쉐입대로 몇 cm 나오냐는 거예요. 내나 25cm거든요. 그런데 잎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는 안에서 송잎이 키가 작아지죠. 굳었어요. 네. 송잎이 키가 작아지고 이렇게 핏번을 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요 놈이 타고 있는 원인은 요 잎이 서고 있다. 말라서 쪼무리지가. 요 잎이 지금 쪼무리지가 서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탔잖아요. 그럼 요 일대에 다 타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타는 잎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잎이. 그러면 지금 이 농장에서는 케이피 요게 이를 쓰고 있대. 아까 잎하고 좀 전에 농장하고 다르죠. 이게 이를 예, 예. 썼죠. 예. 이렇게 썼다는 거죠. 약간 여기 더 넣어야 돼요. 그러면 잎에 맹물 시비가 접혀요. 요 전체 잎이 요 집에는 좋은 거는 맞아나 잎이 다 요래요래 서가 있죠. 예, 보편적으로 다 서 있어요. 다 썼죠. 예, 예. 그래 여기 더 나분 넣어야 된다. 아, 이게 예. 그렇지. 저 늘어져야 된다. 예, 약간 그 깻잎처럼 요렇게 서야 되거든요. 그럼 석장이 지금 들고 보면 이렇게 이건 바짝 서 있죠. 그럼 요거는 바짝 서면 곧 요 안에 송잎이 보면 나쁜 형태로 새카맣게 진하게 돼 있죠. 요거는 완전 새카맣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예. 그리고 요 잎도 이래 서버렸잖아요. 네. 요것도 넣어야 되는데. 아유. 나분 넣어야 되는데. 그럼 요 잎이 이래 서고 요 잎도 이래 서고 지금 다 이래 서고 있죠. 바짝바짝 이래 서고 좋아 보이는데 여기 잎은 약간 딱딱하고 까매지고 예, 있죠. 예, 잎장이 조금 두툼해. 두툼한데, 그 대신에, 딱딱하게 이제 굳어가요. 예, 예. 그런 굳어가요. 굳은 건조해서 그런가요? 잎 속에 수분이 작아서 그래요. 잎파리가 마른 건가요? 잎파리 안에 물이 작아서 그래요. 맹물을 뿌려가지고 함성을 늘려줘야 돼, 잎 속에. 예, 예. 이 예. 물을 더 가지고 있어야 그리고 되나?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이제 비료를 먹고 비료를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좋은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다른 집에보다 배드 자체도 넓은데. 조금 넓어요. 여기 농장에는 배드가 상당히 넓어요. 우리 거 있는 하나 크면 여기 작고 양분을 빨아들여요. 수분 45% 이시가 1.0이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측정이 잘못됐니 모르니까. 0.8. 0.8. 아래 내려가면 수분 44% 0.86. 그러면 적당한 선이라고 봐야겠네, 지금은. 그 밑에 내려가면 또 0.4가 나와요, 바닥에는. 바닥에는 수분 48%에, 여기, 배드가 물 빠짐이 상당히 좋고 좋은 애야. 예. 수분 42%에 저 밑에는 0.56. 위에가 지금, 이 씨가 지금 금방 줘서 그러나, 높네. 이쪽 다치라고요? 예. 옆으로. 지금 몇 시지? 4시 몇 분에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요. 수분하고 지금 그 지하부의 이시량하고 수분하고는 그 위에는 지금 들어가가 있는데 중간층에는 이시가 0.4로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중간층에 0.4거든요. 수분 43%에 43% 0.4죠. 근데 잘 먹고 있는데 문제는 잎이 문제예요. 지금 큰 이파리가 작아졌고, 그리고 큰 이파리는 큰데, 조금 딱딱하고 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잎에 있는 영수 이동을 안 해요. 이동을 안 하니까 속잎이 작아지고 뒷번에 오죠. 그럼 요거는 맹물 뿌려줘야 돼요. 맹물만 뿌려주면 풀려요. 괜찮겠어요? 맹물 뿌리면 딸기도 쑥쑥 잘 클 거예요. 맹물을 그럼 위에다가 잎에다가 뿌리면 돼. 위에다가 약 주는 걸 예. 그걸로. 근데 티뿐도 안 오고 지금 잘 컸잖아요. 예. 딸기는 잘 컸는데 지금에 와서
야방으로 올라오는 단계에 많이 타버렸죠. 이쪽에는 붕붕 이렇게 쑥쑥 타잖아요, 이게. 완전히 타버렸죠. 예, 네. 그렇죠.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이제 지금 하면은 괜찮다는 얘기요. 지금 하면, 지금부터는 괜찮은데, 잎이 타버린 거는 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딸기가 상당히 좋아요. 잎도 큼직큼직하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게, 그 아까 그쪽보다 이게 이 농장이 지금 섭이 좀 작은 느낌이 들죠. 예. 섭이 작긴 느낌이 들다. 그럼 넓이, 길이, 폭은 잎이 크고 좋거든요. 그런데 야방을 과연 살리낼 수 있을까? 야방은. 야방은. 그리고 잎이, 잎 자체가 타서 티뿐이 오면, 예, 문제가 되겠죠. 티뿐이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티뿐이 따라온 원인은 잎 속에 잎 큰 이파리에 수분이 부족하다. 수분 부족. 예. 며칠 간격으로 뿌려주면 좋아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뿌려줘야 돼. 아. 11시에서 네. 오후 2시 사이에. 아, 11시에서 오후 2시.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가능해. 그거는. 예, 맹물로 그냥 약대로 주면 돼. 약대로 쑥 뿌려주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뿌리면 돼. 예. 흐린 날도 상관없어요. 이 딸기가 예. 이렇게 이는 크고 이렇게 쭉 연달아서 커야 되는데 예. 우리 건 이거 하나하나 두께 크면 여기 거는 안 커. 안 크면 조사하면 나옵니다. 조사가 잘못됐지. 예, 조사를 하면 나오는 게 그 딸기가 크다가 못 크는 거는 잎이 극히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도 지금 잎을 많이 따버렸잖아요. 예. 잎을 따면 뿌리가 일을 못해요. 그런데 잎을 살아있는 잎으로 따내버린 농가들이 많거든요. 잎이 말라 죽을 때 따는 거지 살아있는 잎을 따면 안 돼요. 그럼 올해 여기 하우스 그 이 정도 말르면 따는 건 돼요. 예. 그렇죠. 그게 말라는 거는 따는 건 맞는데 이런 거 따면 안 되죠. 안 돼. 예. 더 말르면 따요. 다 따버렸어요. 지금 여기에는 잎에 물만 뿌리면 이 씨를 잘 먹는다 소리거든요. 이 씨가 0.4까지 뚝 떨이잖아요. 예. 아까 저쪽이 다르죠. 거긴 잘 안 말라지고요. 이 씨가 최산 5 이상에서 7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현재 잔량이 아침에 양이 들어가기 전에 현재 잔량이 0.4까지 떨어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수치를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양이 몇 주는 거예요? 영역이 0.9에 3분. 하루에 3번. 안 돼요. 횟수도 늘리고 양도 더 줘야 돼요. 이거는 수분도 낮잖아요. 수분도 뚝 떨어져야 돼요. 이시도 더 올려야 돼요. 이시를 1.5가 가도 이건 적어요. 그럼 맹물 10일 해갖고 함수량 늘려야 돼요. 함수량 안 늘리면, 잎에 함수량 안 늘리면 티폰으로 극격히 한 방에 쑥 올 수 있어요. 지금 좋은 거는 맞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나빠지는 걸 이제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좋은 거는 맞습니다. 딸기는 크고 양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야방을 예측을 못 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 잎도 극격히 말라 죽어요. 예. 왜 말라 죽냐면, 배지 내 이시가 낮았어. 이 큰 이파리들이 흡수를 하면 엄청나게 먹어버릴 거거든요. 근데 딸기가 없을 때는 소비처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딸기가 있을 때는 딸기가 다 먹어버리고 잎이 못 먹어서 하엽이 급격히 말라지죠. 그러면 1하방만 좋았다가 2하방이 돼서 급격히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예, 티폰도 오버리고. 그 티폰이 지금 부분 다 들어있어요. 속속들이. 그죠? 있어요. 예, 그쪽 라인에 줄줄이 다 있잖아요. 쭉 다 있죠. 거기는 쭉 다 있잖아요.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웃잎에서 그런 것도 관계 있고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꽃몽울이 뒤에가 노란 것들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노란 것들은 요 노래지는 네, 것들은 네, 저거. 예, 잿빛. 예, 저온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관리할 때 오후에 일찍 타다가 열을 바짝 올려가지고 환기를 시켜가지고 실내 온도를 지금 이 건물 내 온도를 올린. 그래가지고 잿빛을 막아야 돼. 오후에 빨리 닫아줘요? 그 전에 좀 일찍 닫아가지고 예. 열을 바짝 올렸다가 마지막에 환기를 좀 시켜가지고 환기를 석을 싹 빼가지고 다시
그 밤에 다 된다. 예, 보온이 들어가 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선 건조한 것 같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 그 잎이 섰어요. 잎이 나붓나붓 전에 저 요번 잘 컸을 때 그걸 누웠거든요. 잎이 예. 요것처럼 요렇게 누웠을 때 그때 잘 큰 거죠. 한밤 한밤 그때 쑥 크다가 그 다음에 나빠지죠. 근데 이게 좋아진 원인이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이 하우스가 하여튼 기류를 자기 받거나 환기 조절을 잘했거나 그것 때문에 이래 좋아진 거지 다른 농가에 비해가 지금 키가 그 월등히 그 좋거든요. 그럼 일하방 한 하방만 잘 따도 수확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들도 다른 집보다 훨씬 폭이 큰 거 같고. 이놈 달리는 맛 따도 우터거네. 열 몇 개씩 따졌네. 그러니까 그것만 잘 따르면 되는데 그게 문제는 잎이 퍽퍽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 측정을 해가면서 네. 이 시를 맞추고 맹물을 뿌려서 저거 딸기를 생산 늘려야 되는데 저거 딸기 몇 개 딸 때는 잎이 지금 네. 말라지는 속도 너무 빨라요. 내일부터 실시해야겠다. 예. 맹물을 뿌려줘서 그 지금 맞춰야 돼. 계속 뿌려줘요, 날마다. 아니, 하루에 한 번씩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뿌려주고, 3일에 한 번씩 영양식비 해야지. 그래만 하면 되는 건데. 영양식비는 뭐, 맹물 주지 말고. 예. 영양제. 골드 그린 그 영양 주고, 예. 거기다가 골드 그린에다가 설탕 염화가리 섞어 주면 돼요. 설탕? 예. 설탕은 참 좋은 보약입니다. 설탕 얘기 좀 예. 들어봐. 예. 대표님 설탕 얘기 좀 해줘요. 설탕을 쓰면 되게 좋습니다. 그 흰간다. 농도가 있잖아요, 설탕. 설탕은 물 한 마리에 60g. 100g을 넣으면 흰가루가 죽어요. 300g 넣으면 흰가루가 금방 죽어버려요. 설탕에 흰가루를 죽여요? 예. 달고났었다는 집 있잖아. 예, 맞아요. 아, 흰가루 와서 달고났었다고 누가 했어요. 설탕 저거하고. 그거 뭐지? 설탕수 잿빛곰팡이하고. 잿빛곰팡이는 따시야 치우가 되고. 예, 그 지금 여기 보면 쉐이프 별로 안 크죠? 예, 별로 안 크죠. 까맣고 진하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서 나온 잎은 겉격이 적잖아요. 키도 작아지고. 여기 안에 거는. 아, 예. 안에 거는 겉격이 적죠. 예, 예. 요것들도 적어지고 뒤틀리고 꼬이고 예, 예. 결국엔 잎에 수분이 부족하다. 잎에 물이 부족해서 안에 그 자거지기 왜 이 여기에 있는 녀석 이동 안 하게. 요거는 보면 들고 있으면 빳빳이 섰죠? 어, 빳빳이 섰잖아. 잎 일자로 섰잖아, 요렇게. 이런 걸 어떻게 이러는지야. 요렇게 딱 키워보면 잎이 요렇게 섰잖아요. 근데 여기 요렇게 나부나부 누워야 되는데, 잎이 펴자마자 나부나부 누워야 바짝 서잖아요. 맞아요. 잎을 보고. 예, 그러면. 예, 얘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 안 배워서 그렇죠. 요거를 갖다 요렇게 들면 바짝 섰었잖아요. 그럼 여기 나부나부 펴져야 되는데 이랬었다. 여기에서 좋은 이파리들이 안 보인다. 앞으로 티뿐이 거의 한 방에 후고 가지고 농사 망치겠다는 거죠. 여기 와서는 제가 잎이 이래 크고 좋은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좋다는 말을 계속하는데 앞으로 나빠진다는 말만 계속하죠. 지금은 좋다. 1하방 잘 따먹겠는데 2하방부터는 계속 나쁘다는 말만 계속하잖아요. 왜? 잎이 요리 설고 있어가 있기 때문에. 왜 여기 와서 제가 좋은 말 하고 해준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거 아니거든요. 지적을 해주고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맞아요. 가지고. 예. 네. 그러려고 이렇게 듣는 거지. 네, 보세요. 이거 딱 들으면 이빨을 서버렸어요. 여기 시험아. 이빨 여기 마시고 여기 서버리잖아요. 이 누구야?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빨 여기 서잖아요. 여기 서버리잖아요. 요 이빨 여기 서기 때문에 쉐이프 나오면 이렇게 바짝바짝 일어선다. 요게 문제인 거 알긴 알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그거는 반짝반짝한 게 여기 섞기 때문에 그거잖아 이게 아니 그거는 이렇게 여기 섞기 때문에 예. 수분 부족으로 여기 예. 더 배를 꼬이고 영양이 축적해서 여기 조금 더 내면 안에 또 찾아올 거예요 여기 여기 찼잖아요 여기 계속 이렇게 탄다는 거는 나쁜 게 진행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나쁜 게 자꾸 온다는 거예요 좋아지고 가는 게 아니고 앞에 저쪽 농가는 나쁜 데서 좋아지고 가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와서는 좋아진 게 나쁜 데서 한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게 물이 부족해서 잎에 잎에 물이 부족했어 잎에 물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면 막 반주를 더 늘리는 방법밖에 이파리에다 맹물 뿌리줘야 돼 그거는 아니야.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질 못했어 네, 그거는 네, 그래서 아까 저쪽 농가처럼 여기도 되면 여기다가 무인방제 그 무인방제 시설 해가지고 맹물만 뿌리주면 된다.
맹물 뿌리 옌 뿌리지만 그게 농사 1등이에요. 그냥 약줄로 한 번씩 다니면 돼요. 예, 그걸 갖다가 슬렁슬렁 예, 들어가면서 예. 위에 뿌리고 나오면서 한번 더 뿌리고. 우리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귀한 거주했잖아요. 예, 그래서 키가 그리고 그때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키가 안 크고 예. 딸기가 시금치처럼 딱 달라붙어 버렸죠. 그러니까 건조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비가 와서 딸기가 대다수 키가 큰데 예. 올게 딸기가 건조해가지고 키가 작은 농장들이 많아요. 건조해가지고 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뿌려서 괜찮은데 물을 안 뿌려도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하우스 늦게 열고 저녁 일찍 닫아서 그것도 키가 커요. 너무 부지런해서 그렇구나. 근데 알기 하우스 가보면 입으로 농사를 잘 줘요. 근데 농사는 안 돼요. 너무 부지런해서 그래요. 아침에 가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원두 맞추는 거 그거라고. 예. 네. 원두 맞 잘한다고? 그 잘하면 잘 돼야 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딸기는 있어요. 새벽 가서 일찍 열고 늦게 닫고 이렇게 하면 그 농사 안 돼요. 문제가 많았어. 근데 9월 달까지는 바깥에 외기습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10월 달 돼서 완전히 건조하지. 네. 완전 그냥 폭삭 나빠지거든. 네. 그거는 또 부지런한 사람은 아침 일찍 열고 저녁에 늦게 닫거든. 그건 더 안 돼요. 그럼 늦게 열고 일찍 닫아본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 대신 또 황금알농법 배워가지고 물 뿌리면 또 풀려요. 아, 10월 달에 아주 건조해가지고 애 먹는 거. 예, 그 키가 작아진 거지 아버지가 네. 농사를 망친 거예요. 그 지금이라도 물 뿌리 그러면 다음에 하반기에는 좋아집니다. 지금 여기 와서는 저가진 농장이 미워서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예요, 답이요. 제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농장 와서 잎이 서가 있다 앞으로 나빠지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 푸는 방법은 맹물을 뿌리고 영양 지배하자. 그리고 잎 속에서 영양은 차있고 속잎은 작아진다. 왜? 큰 이파리가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바닥에 물을 뿌린다고 이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일액을 많이 맞아서 지금 물 떨어진 거 보세요. 엄청 떨어졌잖아요. 여기 일액을. 어, 예. 요거. 그 일액은 안 떨어졌어요? 예. 개폐기에 떨어졌어요. 아, 개폐기에 올렸을 예, 때. 딱 거기에 떨어지게끔 예. 만들어놨거든요. 아. 함부로 이게 더 잎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저 아침에 올리가 떨어지게 요게 만드네. 예. 예. 그런다고 해서 이 떨어진 수분으로 얘가 보호되진 않아요. 다 보충을 못 띄어. 예. 여기 바닥에 물이 많이 떨어져도 얘가 수분 함량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잎이 바삭바삭 섰잖아요. 그리고 이를 써서 이동을 작게 해서 잎도 커지지도 않고, 핏번도 계속 연이어서 따라온다. 예. 앞으로 풀리는 거는 맹물 뿌리 풀립니다. 알겠습니다. 예.